형 이거 형이 산 건가? 다 먹고 그냥 여유롭게 샀어. 시원한 거 먹게. 얘네 꺼내줘 있었던 거. 얘네 두 개 아마 꺼내줘 있었던 거 같아. 안에 넣어줘. 안녕하세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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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편의점 먹방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배고파요? 왜 배고프지? 아, 여기 바람 와서, 아, 뭐야. 비 왔었어가지고, 살짝 쌀쌀해서, 바람막이 입고, 운동 갔다 왔어요. 안녕. 첫 번째 음식 프로틴. 이거 맛있다. 괜찮습니다. 눈이 살짝 건조해서 오늘 뭐하고 지냈냐면 오늘 또 제가 썰을 풀어드릴게요. 오늘 어제 제가 일본을 진짜 비행기에서 1시간 자고 그리고 중간중간 대기시간에 쪽잠 잔 거밖에 잠을 안 자가지고 거의 뭐 하루 종일 2시간 정도 잤다고 보면 되는데 이틀 동안 거의 2시간 잤죠.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운동 끝나고 호텔 와서 잠을 잤는데 몸이 많이 피곤했나 봐. 제가 원래 12시에 오늘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려고 했는데 12시 알람들을 다 꺼버린 채 푹 잤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멤버 몇 명이랑 나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스시도 먹었고 그래서 오늘은 쇼핑하러 가서 마사지 받으면서 또 1시간 정도 또 자고 마사지 받고 저도 했죠. 쇼핑하고 스시 먹고 호텔 들어와서 운동 갈 준비해서 운동 갔다가 오니까 12시네요. 3명이서 간 건가 스시? 아니요. 주한, 성혁, 지성, 재준, 현엽 이렇게 같이 스시를 먹었어요. 힐링 잘했네. 맞아요. 오늘 완전 힐링 데이였습니다. 너무 지금 피로가 다 풀렸어. 진짜 저는 이 계란 먹을 때 그 껍질이 입안에 들어서 으득 씹히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쇼핑이요? 인간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짜잔. 에어팟 샀어요.
에어팟이랑 자라에서 옷도 좀 사고. 쇼핑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전 한 번 갈 때 그래도 좀 사는 편입니다. 에어팟 프로를 제가 재작년에 아마 사서 잃어버렸었어요. 그리고 계속 줄 이어폰 사다가 뭐 하냐고요? 계란 까먹습니다. 김 챙겼잖아요, 저. 김 챙겨서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오늘 스시를 먹어가지고 김을 못 먹었어요. 성혁이도 에어팟에 이름 붙이니? 아니요, 전 이름 안 붙입니다. 과연 이번 에어팟은 얼마 갈 것인가? 스시 진짜 맛있었어요. 에어팟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 이번엔 좀 살려고. 이번에 좀 뭐라 해야 되지? 누가 봐도 여기 있어요 하는 케이스로 살려고. 눈매 주안 맞아요. 제가 칠칠한 버전이 그 부분이 많지 않은데 특히 이어폰 에어팟을 잘 잃어버려서. 스시로 가셨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요?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이 점점점점 댓글 뭐야? 잘 안 보이잖아요. 운동 주한이랑 같이 갔었어? 네, 오늘 운동 주한이 형이랑 태훈이랑 이렇게 갔습니다. 주먹밥? 저는 참치마요. 치나마요. 음료수는 프로틴. 나도 집에 무선 이어폰 3개 있었다고? 아니요, 저 헤드폰도 써요. 맥스도 있어서. 근데 맥스는 진짜 뭐지? 해외 갈 때 챙기는데, 장시간 비행기 탈 때랑, 운동할 때랑, 그 약간 좀, 빵빵하게 듣고 싶을 때, 그때 낍니다. 왜 내 댓글 안 읽냐. 읽었다. 일본어로 인사해봐. 오하요. 오하요? 노래 들으면서 밥 먹는다고요? 귀엽다. 아, 푸딩 두 번째 도전. 제 푸딩 두 번째 도전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 오하요가 지금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곰방화. 아침이잖아요. 12시 지났잖아요. 밤 12시. 오전이니까. 아, 오늘 살짝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니까. 맛있는 푸딩.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밥을 한 끼 먹었어요. 스시가 첫 끼이자 뭐지? 저거거든요. 맛있는 푸딩 많다고?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세요. 추천해 주십시오. 맛있는 거. 맨날 학교에서 하이포토닉 부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일본에서 뭐 하세요? 저희 유티오 행사 왔습니다. 후쿠오카에 스시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야끼 푸딩? 이름이 야끼 푸딩인가? 저희 스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저 어제 먹은 그 하얀색 푸딩이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나메라카라고 써있는 거? 알겠습니다. 아, 아이스크림은 사실 아이스크림은 어디든 맛있지 않나? 그래서 나메라카? 그걸 노선에서만 받아요? 자지균유 푸딩? 제가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는데 너무 달던데? 너무 달고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나메라카가 맛있다고 많이 하네. 그 나메라카 푸딩 내가 기억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나메라카. 주한이 형이 추천해줘서 먹었는데 저는 제 입맛에 안 맞았어요. 막 근데 푸딩 자체가 약간 호불호 갈리긴 하지. 고등학교 체험학습 내고 온다고? 빨리 오세요. 호로요이 한 잔 안 해요? 저 호로요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맥주가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맛있는데요? 주먹밥. 맛있네. 밥이 약간 찰진 스타일이다. 오늘 언박싱 해드려요? 오케이. 제가 이따가 언박싱 해드릴게요. 나 전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극단적으로 나 달아하는 달아는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브라질에 우박을 보낸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보고 싶다. 한국에서도 보통 푸딩을 자주 먹네요. 아니요, 저 한국에서 푸딩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 약간 프로틴도 약간, 근데 프로틴은 그 설탕의 단맛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일본이면 비 왔어요. 맞아요. 아, 유제품을 못 먹는구나. 유당불내증인가? 나메라카는 달아요? 잠깐만, 나메라카 달다고. 그래도 도전해보겠습니다. 6년 전에 선우이 보러 가는 나 너무 잘했지. 잘했어. 후쿠오카 얘기하는 건가? 저는 잘 때 안 뒤척여요. 그럼 저 그냥 진짜 이러고 자요. 주한이 형도 별로 뒤척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난 얘가 반대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얘를 먹으려면 여기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건가? 이야,
212칼로리. 나 진짜 조용히 자. 어? 나 어제 먹은 것보다 이게 나은데? 그치? 이거 뒤집어 먹는 건가 봐. 이렇게 빵. 그래, 이 밑에 친구들 먹을 수가 없는데? 누가 푸디 이렇게 먹냐? 그럼 뭐 어떻게 먹어요? 어, 막 수저 막 국자 같은 걸로 막 퍼먹어야 돼. 다 이렇게 먹지 않나? 전 뭔가 더 물 같은 푸딩보다 이런 약간 이런 형태의 뭐라 해야 돼? 이런 찰기? 이런 애가 괜찮은 것 같은데? 푸딩. 그치? 뒤집어 놓고 먹는 거지. 그렇지. 어쩐지 이 밑에 친구들을 먹을 수가 없대. 이렇게 막 엎어야 된다고? 엎을 데가 없어. 저기 접시가 없는데 어떻게 엎어. 내 탓이 아니야. 나쁘지 않아. 이거 여기다 놓으라고? 여기다 놓으면 너무 불안한데? 얘는 뜨거워. 그냥 뭐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나쁘지 않아 지금. 쫀쫀한 푸딩이 취향이면. 아 그래요? 섞자고? 아 섞고 싶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맛있어. 괜찮아. 아니 저 맛이 없으면 이러고 안 먹어요. 어제 진짜 그 자지 푸딩 한 네 숟갈 이런 한 이 정도 네 숟갈 먹고 안 먹었어. 그럼 벌써 제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이 홈쇼핑에서 진짜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니까. 그 뭐라 해야 돼? 신뢰가 더 가지. 근데 여기 양이 많다. 다 먹기 힘든데. 아 오늘 운동 진짜 엄청 세게 해가지고.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내일 다른 푸딩으로 도전해볼 거거든요. 그것도 먹어보고. 이치방 푸딩을 제가 저 뭐야 추천해드릴게요. 맛있는데?
나쁘지 않아. 근데 은은하게 맛있는 느낌. 뭘 진짜 맛있으면 선영이 인중이 저렇게 길어지지 않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아, 막 놀랍다. 막 진짜 소름 돋는다. 이 정도의 맛있음은 아니긴 하지. 야끼 푸딩은 그러면 야끼 맛이 나나? 나 야끼 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환영 마지막 회? 저 아직 환영 마지막 회 안 봤습니다. 근데 막 다 뜨던데? 라방형 리액션인가요? 아니요? 제가 어제 만약에 라방을 켰죠? 저 진짜 내 입 먹고 버렸을걸요? 똑같이 제 입맛에 안 맞아서. 스포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인스타그램으로 쇼츠로 스포를 몇 개 당한 게 있게요. 아, 동진님 우는 거 보고 마음이 찢어지더라. 또 먹고 싶은 거? 나? 미숙같이? 근데 요즘 막 그렇게 식욕이 막 엄청 올라가진 않아서. 어제 진짜 이랬어. 한 이 정도 뻗어. 응? 응? 이러고 한 세 번 먹다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가 끝나는데? 오빠 내일 힘내. 고마워. 일하기 싫다고? 일해야지. 일을 해야, 응? 나 보러 한국도 오고. 내가 일본 가게 되면, 응? 일본에서 또 보러 오고. 이치랑 뽀개고 오실 건가요? 뽀개지 않을까요, 아마? 내 글 안 보이는 걸로. 아니요, 잘 보입니다. 에그 샌드위치 느끼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야.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먹고 있다고? 요즘 잘 먹어요, 되게. 눈썹 스크래치 다시 할 거냐고? 아, 좀 자라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전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것도 괜찮은데 눈썹 스크래치 어떻게 할까요? 어 근데 좀 좀 느끼한데 다 먹으니까. 저 프로틴 말고 편의점에서 계란 삼각김밥 프로틴 푸딩? 아드레날린 에어리어 무대에서 보는 날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해야죠. 아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프로틴 푸딩은 없나? 막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삼각김밥 저는 무조건 츠나마요만 먹어요. 무조건. 다른 맛을 거의 안 먹어요. 다른 맛 먹을 거면 그 맨밥 먹습니다. 그 맨밥, 주먹밥, 이거 약 살짝 양념된 거 그거 파는 거? 에어리어 티저 때 입은 옷은 언제쯤? 저 팬사 때 입었는데? 팬사 때 입었잖아요. 몇 살이세요? 저 20살이요. 아. 26살입니다. 일본 스시 되게 신선하고. 오, 좀 맛있죠. 일본 스시. 실수인 척 주만 보여주겠대요. 안 됩니다. 대박, 내가 성혁의 라방을 제 시간에 보다니. 축하드립니다. 킨지 좀 되긴 했는데.
티저? 그 에어리어 티저. 아, 저 아드레날린이랑 에어리어 그 퍼포먼스 때 입은 그거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그거? 입을라나? 한 번쯤 입겠지? 입겠지? 근데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상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연막탄을 맞으면 옷이 조금 많이 망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희 라우더 때 입은 옷을 리폼한 거예요. 라우더 때 입은 그 자켓을 리폼한 거라서. 신기하죠? 몰랐죠? 이거 말한 사람 있나? 애들 중에? 성형 오늘 현엽이 운동시켰어? 아니면 현엽이 오늘 쉬었습니다. 도쿄에 올 예정? 아, 이번에는 없어요. 이번엔 없어요. 와, 저다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옷 이쁘더라. 리폼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오, 본적 있는 느낌이었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우더가 나오는 거예요. 오, 되게 디테일하시네. 맞습니다. 옷이랑 모자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헬트라고요? 아니요. 어, 뽀그네요. 아, 잠깐만요. 소화 좀만 시키고 오늘 쇼핑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왜 갔어요? 저희 일본 그 UTO 그 행사? 공연 있어서 후쿠오카에 이제 짧게 왔습니다. 하이퍼토닉 노래 너무 좋아요. 뭐 찍었다고? 고등학교에서 공연할 때, 난또 챌린지 찍었다고 하는 줄 알았어.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소화를 시킬게요. 배부르다. 숨을 안 쉬고 댓글을 계속 읽었더니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 오늘 입은 옷 같은 거 무대에서 보고 싶다고? 지금? 이거? 이번에 식단도 같이 하면서 활동하느라 힘들었겠어. 아, 괜찮아요. 쇼핑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핑 좋아요. 렛츠고. 제 쇼핑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쓰레기는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쇼핑하고 가져올게요. 짠. 에어팟 샀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시죠, 여러분? 에어팟 샀고요. 에어팟 3세대, 프로. 아닌가? 에어팟 3 프로 2세대인가?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겁니다. 자, 일단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거는 제가 쇼핑을 직접 한건 아니고요. 선물 받은 크로마츠 티셔츠입니다. 짜잔. 이건 선물 받은 거고요. 저는 이런 고가의 명품 제 돈으로 절대 사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짜잔. 자라에서 옷을 많이 샀어요, 이번에. 뭐 매번 자라에서 많이 사지만
꽤 많이 샀습니다. 제 기준으로 치고. 짜잔. 반팔 티셔츠예요. 자, 이제 반팔 하나. 반팔을 많이 샀어요, 상의. 이거는 그냥 약간 이너로 입거나 가끔 너무 덥다. 제 여름에 더위를 진짜 굉장히 많이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완전 기본 나시. 완전 기본 나시 샀고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간 구멍 송송 살짝 뚫린 나시. 얘는 모르겠어요. 뭐 안에 이너를 입든가 아니면 정말 더운 날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솔직히 충동 구매. 별로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은 잘 들진 않는데 얘는 솔직히 지금 매담았는지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컬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컬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컬러 하나 있으면 뭐 한번 입지 않을까 해서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지, 반바지 샀어요. 반바지. 제가 반바지 진짜 웬만하면 잘 안 사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게 생겨서. 그래서 그냥 오케이 너도 들어와 이렇게 샀고. 그리고 바지 약간 진짜 어두운 흑청, 어두운 약간 색깔의 바지가 많아서 이번에 살짝 밝은 바지.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고 서성형 플리마켓 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나시. 나시인데 그냥 약간 회색깔 이면서 좀 되게 가벼운 소재 느낌 나시 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셔츠. 짠. 셔츠 샀습니다. 끝이에요. 나시를 잔뜩 담았네. 아, 제가 더위를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시 옷을 좀. 나시 3개예요. 나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3개잖아. 3개 많은 건가? 아, 저 셔츠는 살짝 그 귀여운 척 하고 싶을 때. 귀여운 척 하고 싶다, 오늘. 아, 오늘 좀 귀엽고 싶은데 할 때 입는. 1년에 한 두 번 입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어. 셔츠 이쁘죠? 잔뜩 샀네. 일부러 그 뭐야 와서 저거 뭐야 쇼핑하려고 그 캐리어 반쪽을 비우고 왔습니다. 셔츠 입는 날 기대해야지. 약간 저 치고 도전하는 옷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구멍 송송 있는 건 안에 뭐라도 입고. 정말 정말 더운 날. 날씨 편하니까. 네. 편한 옷을 좀 좋아하니까. 제가. 구멍 송송 나시가 제일 기억납니다. 입으면 막상 그렇게 보이진 않을걸요, 여러분? 뭔가 그 구멍이 그런 구멍까지는 아니야. 아닌가? 좀 나 있나? 입어볼까? 잠깐만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진 않아. 짠. 그게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아서. 만세하면 다 보이네. 만세하면? 만세할 일이 없으니까.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지금은 실내니까? 에이. 실내에서만 해볼게요. 구멍 이거 어차피 엄청 작아서. 밖에서 입으면 안 된다고? 공동구매 가능한가요? 아, 공동구매. 공동구매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랑은, 네, 거래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셔츠 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짜잔. 괜찮지?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귀촉 패션. 괜찮은 것 같아. 마음 딱 보고, 이건 사야겠다. 이거 그렇게 엄청 또 저렴한 스타일은 아니구나. 저렴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부러 조금 오버핏한 거 샀어요. 몸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더 커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딱 성형이다. 그래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까? 선민수 하세요, 여러분. 반바지랑 같이 입으면 귀엽겠다. 아, 안 그래도 반바지랑 입을 코디를 생각하고 사긴 했는데. 근데 제가 반바지를, 제가 별로 반바지가 잘 안 어울려가지고. 모자 벗어보세요. 안 돼요. 머리 눌려가지고. 두 개 푸는 게 더 낫다고? 안경 쓰면 딱이겠다라고? 너무하지 않지? 아까 청바지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고맙습니다. 나는 왜 이런 셔츠 입으면 끝까지 잠그는 게 좋을까? 하나만 풀어야겠다, 하나만. 둔둔둔둔둔. 모자를 벗으세요. 실려요. 머리가 눌렸습니다. 유교보이라고 내가? 아니요, 유교보이가 아니야. 뭔가 그래야 될 것만 같은. 답답해 보여.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풀게요 그러면. 두두두두. 아, 배불러. 배부르다. 이러고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네. 팔뚝은 보여주지만 셔츠는 잠그는 그런 남자. 모자는 안 샀나요? 아, 모자는 안 샀습니다. 사실 쇼핑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마사지 받고 멤버들은 계속 쇼핑하고 있었고, 저는 마사지 받고 나와서 에어팟 사고 그러고 자라 들렸다가 끝.
팔찌 구경시켜달라고? 이거 그냥 최근에 선물 받아서 끼고 있어요. 앞머리 곱슬하는 게 잘 보인다고? 길게 안 한 거 치곤. 아, 길게 안 해서 오히려 더 많이 산 걸 수도 있어. 저 원래 더 길게 하면 진짜 여러 군데 본 다음에 베스트 골라서 사는 스타일인데. 펌? 어떤 펌이요? 모자 마음에 드는데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이거 어디서 구입했는지 잘 그 편집샵 같은 데서 샀는데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왠지 졸려. 계속 보고 싶은데 얼른 주무십시오. 자라는 혼자 왔어? 자라 아니요, 자라 애들 있어서 자라 갔다가 간 김에 좀 옷 좀 봤는데 충동구매 잘 안 해요. 충동구매 잘 안 하는데 그 여기에 있는 그 어? 다시 넣었나? 못 넣었지? 그 다른 컬러 이거 이건 진짜 약간 충동구매 스타일이긴 했어. 한 두 번 정도 입지 않을까. 이런 컬러가 없어가지고 제가 옷이 맨날 검은색 혹은 아예 밝은 거. 그래가지고 이런 컬러도 한번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샀습니다. 커튼 보호색. 퍼스널 컬러? 저 잘 몰라요. 퍼스널 컬러 다음에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오늘은 비교적 좀 일찍 켜가지고 다행이다. 언니 주무세요. 물론 엄청 일찍은 아니지만. 태훈 어딨냐고요? 태훈이 방에 있죠. 투블럭 베이비펌 해줘. 저만 웜톤 같다고요? 저 그 뭔지 잘 몰라요. 제가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면 촬영이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이번에 본가 가서 이번엔 큰 리스트로 받았습니다. 이번엔 좀 큰 리스트로 뿌듯. 큰 걸로 받아왔어요 엄마한테. 두 명씩 방 쓰는 거야? 네, 두 명씩 방 쓰고 있어요. 해보고 싶은 스타일 있어? 어떤 거? 머리? 아니면 뭐 그냥 입는 옷 스타일? 엄마 이거 뭐야? 그래 막 얘기했거든. 엄마 근데 좀 새로운 아이템 없어? 뉴 아이템? 이런 거 뉴 아이템 이런 거 없어요?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칙칙칙칙. 미스트입니다. 호박전 두께가 상당하던데 다 드셨나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향수 아니고 미스트입니다. 아 이번에 이거 하나만 가져왔어요. 뉴 아이템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 아쉽다 이러면서 아쉽다 이러면서 그냥 왔습니다. 모장 이번에 챙긴 거? 어떤 거? 아 이번에 챙긴 거? 이번에 저번에 보여드린 걸로만 챙겨서 온 것 같은데? 눈썹 모양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냐고. 네, 저 눈썹이 이렇게 하늘로 좀 솟아있어서 좀 이렇게 낮추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부러 새거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지 몰라. 왜냐면 아이크림 이런 것도 다 있고 이래가지고.
얼굴 붓기가 없다고. 운동하고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방에서 뭐해? 그냥 누워서 유튜브 봅니다. 피부 진짜 깨끗하다. 난 요즘에 피부 뒤집었는데. 제가 요즘 클렌징도 좀 열심히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 에어팟 이름 지어주세요. 저 이름 짓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못 지어서. 저 아마 그래서 스타벅스 닉네임도 스타벅스일걸요? 팩 잘 안 하려고. 아, 팩 하는데 이번에는 팩 안 챙겼어요. 고민하다가. 이름 나시로 하자고요? 마라탕 재료? 스타벅스님? 아 근데 나 그런 거 짓는 게 제일 그런 거 뭐라 해야 되지? 닉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닉을 말해주세요. 저 근데 모든 게임도 그렇고 뭐 뭐든 닉네임 같은 거 지으면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지어요. 서성형님? 그거 웃기잖아요 이름. 이름 좀 웃기지 않아? 좀 그럴까봐. 이름 좀 약간 민망하니까. 가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닉네임 최근 거? 그게 그거예요. 그 최근에 제일 먼저 지은 게 스타벅스 거예요. 에어팟? 에어팟 이름? 아 뭐하러 바꿔요. 서성 거기에 친절하게 서성형님의 에어팟 프로 이렇게 딱 써져있더만. 괜찮습니다. 나중에 운 좋으면 또 한봉고에서 봐요. 그래요. 제가 거기서 급식 먹고 있을게요. 우리 그때 장난으로 막 급식 먹고 싶다 이랬었는데. 효기? 서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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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기의 애호빵? 진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효기 효뚱이. 수박 닉네임 백다방? 헐. 같이 급식 먹어요 제발. 급식 맛있어요 한봉고? 궁금해졌어. 짱짱팟 효기 뽀뽀. 그때 급식 맛있었어요. 아 아쉽네요. 급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몇 시에 자요? 저 오늘 한 1시 반? 좀만 이따 꺼야죠. 1시에 이제 자러 가야 돼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우리가 뭐라고 추천해도 안 바꿔줄 거죠? 아니요 좋은 게 있으면 바꿔줄게요. 뚱, 근육빵빵 혁이팟 저런 게 지금 추천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골라서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급식 먹을 때가 행복했는데. 맞아요. 잊지 말자 에어팟. 수프에 흰밥 말아먹기 가능? 아 전 못 먹습니다 그건 진짜.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아 저는 좀 쉽지 않았어요. 어떤 소스를 좋아하냐고. 저 케찹? 내일 무대 잘해야 해. 멀리서 응원할게. 맞아요. 내일 또 잘해야죠. 서성혁 봄꽃. 둥둥둥둥.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네, 자주 할게요.
케첩에 설탕 많이 들어간다던데 의외. 제가 뭐 설탕을 아예 안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내일 부아님도 나오시는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보겠네. 아니요, 이번에 음악방송 겹쳐서 지나가면서 뵀었어요. 저를 기억하실까요? 멤버들 지금 저장한 이름 뭐예요? 저요? 다 뭐 상선이 형, 주환이 형, 재준이 형, 태훈이, 현엽이, 지성이. 이두킹 어떠냐고요? 몇 시부터 학교 온 거예요? 저희 좀 일찍 갔어요. 11시? 기억? 레인지 때 인사한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I dream of 좀만 불러줘. 여기가 호텔이 방음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노래 부르면 민폐입니다. 미안해요. 엄마 토스트 먹고 싶지 않냐고요? 아, 너무 먹고 싶죠. 비즈니스 이름을 주장했네. 전 누군가에게 애칭을 애초에 잘 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일 열심히 일하고 올갱. 형이도 화이팅, 화이팅. 10분만 더 하고 꺼야지. 오늘 약간 푸딩 먹방과 쇼핑 한 거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팔에 헬스 성과를 보여주고. 클렌징 신경 써서 어떡해요? 저도 알려주세요. 화장 안 하는 줄. 그럼 저 그냥 막 그렇게 신경 써서 하는 거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을 같이 쓰고.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고 클렌징 폼으로 또 세안하고. 푸딩 별 몇 개였냐고? 5점 만점에 3.9 드릴게요. 나쁘지 않았어. 맛있다 정도?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좀 배불렀어. 전완근장이라고요? 애칭 주세요. 제 애칭 잘 못 지어요. 소다야 운동가자로 채널 하나 만들어. 유튜브 얘기하는 건가? 배터리 얼마 남았어? 난 9%. 저 지금 35% 남았습니다. 어? 로손에서 판다고 했던 추천 푸딩 이름은? 나라 모시겠는데? 아침 조심 먹냐고요? 저 원래 먹는데 오늘 못 먹었고, 그리고 내일도 아마 못 먹을 것 같아요. 제 좀 은근히 그 뭐랄까 점수에 좀 짠 편. 나메라카. 이따가 또 다시 복귀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대만에서도 맛있는 푸딩 있어요. 와서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메라카 외웠어 이제. 나메라카. 성시경 영원히? 맞아, 일찍 나가야 돼. 나메라카 외웠어. 안 피곤해요? 오늘 그래도 비교적 잠을 좀 많이 잔 편이라 괜찮습니다. 오늘 약간 티네. 아니야, 그럴리가. 나메라카 꼭 기억해주세요. 파란색 뚜껑.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뻘쭘해서 만지는 거. 나메라카 기억해주세요. 푸딩 이름. 나메라카? 응, 맛있대. 근데 푸딩, 이 지방. 근데 너무 달아서 뭔가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아. 달대 엄청. 자지 푸딩, 이 지방 됐어. 나메라카 외워주세요. 자지 푸딩, 이 지방. 내일 무대 잘하고 언능 한국 오세요. 보고 싶다. 네. Let go, let go.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시간이 한신됩니다. 갑자기 기분 좋아져가지고. 아 노래하고 싶어서. 내일 하세요 내일. 아무런 의미 없는 다툼.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팬사인회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주안이 갑자기 살아났네라는데. 운동 후에 죽어있다가 살아났다. Let it go. 조용하라고. 펜스 떨어지면 진짜 슬픔. 맞아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지금 한신대 보는 분이 계셔? 어 많이 보는데. 몇 분 계셔? 136분 계셔. 오 많이 보고 계시네. 그럼 원래 다들 주무세요. 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라 그래. 빨리 주무세요. 한시 끌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한시 끌 거야. 키 안 커요. 키. 밤에 잠이 없었던 편이었어요? 네, 네, 저 많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음악 듣느라고. 근데 저도요. 아 새벽 4시 자고 그랬죠. 아 저도 돌아. 약간 조금 듣기 잘한 편이었죠. 키는 이제 줄어드는 아이인 걸 점점점. 아이고 아 진짜 웃기네. 너도 안 자잖아요. 맞긴 해요. 그럼 형이 제일 잠 없잖아. 아니 형 저희 여기 저 키로 왔을 때 편의점 들렸을 때 커피 샀다니까요. 자기 커피 오늘 한 잔도 못 먹었다고? 누가 11시에 커피를 마셔요 선생님? 저요. 임주환 아 스트레스 받아. 아 굿나잇 커피 마셔줘야 제 몸이 아 잘 때 됐구나 싶거든요. 굿나잇 커피요? 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긴 하네요.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아 킹받아. 제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고 텐션 없던 거 그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카페인 이제 슬슬 올라올 때가 됐거든요.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운동 가자. 운동 가자고? 아. 형이는 주한이한테 형이라고 안 불러도 될 듯이.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아요? 응, 가끔 이제 금쪽이지 탈 때. 어지러워요? 라이크 카페인. 주한이 형 밤 셀 것 같대. 주한이 형 아마 이러고 나서 한 3시쯤 그러니까. 휴대폰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잘걸요? 그리고 피곤하지. 그리고 아침, 그리고 아침에 애 깨울 때 못 일어나잖아. 서리야 8시에 맞춰줘. 8시? 이제 더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이가 주한이를 음미하는 거 안 힘드니? 안돼 일어나는 거 빼고는 되게 같이 뭔가 하기 좋아요. 왜냐면 저도 쉬거나 좀 뭔가 하루 일과 끝내거나 뭐 할 때 좀 조용히 있는 편인데 형도 좀 조용히 있는 편이라서 둘 다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좋아. 지성이 됐으면 불 태울 때 또 불 태우고. 지성이? 응. 지금 잔뜩 여기 앞에서 끼부리고 있을 거야. 성대모사 연습하고. 많이 많이 보고 싶어. 아 이런 텐션이 가끔 안 올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는 거라서
거기선 헬스 어떻게 해? 여기 외부로 나가서 주변에 갑니다. 있는데 가서 하죠. 맞아요. 호텔이랑 가까운. 장장 20분을 걸어서. 20분? 20분은 근데 걸을만해. 걸을만하지. 2분 넘었네. 서로도 일찍 자야지. 20분은 진짜 걸어갈만 하니까. 단숨에 소란스러워졌다. 형 때문이잖아. 무슨 분위기였어? 그냥 턱? 턱? 형이 오니까 약간 like a bar? 이래놓고 간다고? 그럼 주환 형이 형이 이어서 한 시간 해. 한 시간? 나 씻고 올라니까. 나도 씻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하는데 안 씻고 뭐 했는데? 라방 하는데. 근데 소리 들어갈까봐. 씻는 소리? 응. 시끄럽죠. 옆에서 노래하는 건 안 시끄럽고? 이건 노래니까 괜찮아.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그럼 또 좀 실시대로 가겠다는 말이야? 네. 이제 씻고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요. 눈으로 헐만 말을 한다뇨. 그럴 리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잘 맞는다기보다 잘 맞아요. 예. 네. 아마도. 아, 들어와 씻으라고 진짜 카메라 돌려버린다. 왜 저럴까 진짜 우리요. 뭐해 경과 펼쳐야지. 어떻게? 아, 가 빨리 씻어. 앞에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아 진짜 카메라 돌린다 진짜. 아 내가 진짜 형 소다 눈을 위해서 내가. 빨리 들어가 씻으라고. 빨리 씻으라고. 소다 생각 안 돼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지. 미안합니다. 진짜 앞에서 계속 바지 입고 있었는데 바지 입고 계속. 네, 막 이상한 포즈하고 막 이랬습니다. 우리 주환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와, 나 피곤한데. 왜 이제 씻는 거야, 진짜. 아, 상상된대. 성현이도 운동하고 나면 폼 잡아. 아니요. 진짜 짜증나. 아. 금쪽이에요, 금쪽이. 펜사 때 아빠 같다고? 그래요?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빨리 씻어.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는 거 없는지요? 노부부 바이브요? 씻을 동안 잠깐만 더 할게. 거울 보고 패뚝 짜는 거 하죠, 솔직히. 막 보면서 취해서 그러진 않아요. 내 무대 잘하라고 아까 인상했는데 라방 연장인가요? 어쩔 수 없이 주원상 때문에 살짝 연장됐습니다. 내일요? 내일 일단 하이퍼토닉 합니다. 그리고 한 곡 더 하는데 비밀이야. 저 헬스하는 모습이요? 뭐 언젠간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컨텐츠 같은 걸로. 내일 무슨 의상 입어? 내일 하얀 색깔 입습니다. 거기까지만. 어차피 못 보는데 왜 비밀이냐고요? 그럼 어차피 못 보면 저희는 다 공개하면 되나요? 다 공개할까요? 미국 프로모션 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큐시트는 이겁니다 하면서. 노랫소리 실한가? 노랫소리 들어갈까봐, 아니 소리 들어갈까봐 안 씻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그냥 귀찮았을 뿐. 7살 차이 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로요? 밑으로요? TM 멤버 체험 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태훈이도 약간 CS 때 노래 부르는 편이긴 해요. 저는 CS 때 노래 안 불러요. 저도 좀 괴롭네요. 2년 6개월 동안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괜찮아요. 후다닥 씻는 편? 저는 약간 씻을 때 빨리 빡 씻는 편인 것 같아. 동동동동동. 형이 성격이 제일 좋아. 고마워. 오늘은 자전거 안 불러주세요. 오늘은 호텔이라서 안 됩니다. 동생이 참아주자. 참죠. 참고 있는데. 금쪽이. 졸리지 않나요? 졸린데. 저도 졸린데. 참. 역시 S답다. 나 N인데? 나 N인데? MBTI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형도 노래 부르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형이 노래 부르니까 저라도 안 불러야죠. 호텔에서 새벽 1시에. 잘생겼다. 매번 놀라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INFJ.
주환이 형. 주환이 형. 주환이 형. 안 들리나? 쟤도 보고 싶어요. 근데 호텔 방음 잘 되잖아. 아니 여기 엄청 잘 들리던데? 복도? 복도에 다 들리더라고요. 이 약물 아니요. 몇 시에 자? 한 2시에 잘 것 같아요. 주환이 형! 안 들리나 봐? 어때요 여러분? 간접적 TAN 체험. 맞아요, 늦게 잘 것 같아. 근데 오늘 많이 자가지고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막 졸리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양치하시네. 체험 흥미로워요? 흥미롭죠? 포르투갈 사람이요? 우와. 포르투갈 사람은 댓글은 처음 읽는 것 같은데. 내일 공연?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좀 일찍 가서 리허설 해야 돼서 내일 좀 일찍 일어납니다. 꽃분의 셀카 비하인드 있나요? 꽃분의 셀카 한 50장 정도 찍었어요. 저걸 안 해가지고. 오빠 한뼘 사이 연구 알아요. 근데 그거 뭐지?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닌가? 근데 본 적은 없어요. 한뼘 사이 셀카. 그럼 그거 얘기해도 돼? 뭐? 칫솔? 아. 얘기해도 돼? 뭐? 아니 주환이 형이랑 저랑 칫솔이 똑같거든요 여러분. 저희 칫솔이 똑같은데 저희 칫솔이 똑같은데 그 제 거는 꺼내줘 있었고 화장실에 꺼내놨었고 주환이 형 거는 주환이 형 가방에 있었는데 제 거 보고 자기 건 줄 알고 그 한 거예요. 영치를 잠깐. 근데 영치를 처음에 나한테 뭐라 했지? 야 성우야 미안하다 이랬나? 이제부터 이건 내 겁니다. 아니 갑자기 야 성우야 미안하다 이러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아 미안하다 이거 내 건 줄 알고 해버렸네? 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칫솔 샀잖아요. 와가지고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거니까요. Let's go! Let's clean! 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환이 형이 제 걸로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말해서 그나마 다행이죠 뭐. 말 안 했어 봐. 그럼 더 사고야. 분명 괜찮은 룸메를 했는데. 그러게요. 그래 맞아 내가 안 당해서 다행이지.
오케이. 여러분 저는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 잘 자요. 호텔에 여러분 예 네,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호텔 걸로 했는데 호텔 거가 좀 잘 안 돼서. 잘 자요 여러분. 언박싱 하느라 방에 너무 지분하겠네. 아니요 저 그대로 캐리어에 넣으면 돼서 괜찮습니다. 잘 자요. 내일 무대 화이팅 할게요. 잘하고 올게요. 안녕. 바이바이.